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2023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와의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 라인업입니다. 아포짓의 김준호, 아웃사이드 대 윤준호, 미들블로커의 송건환과 전상은, 그리고 아웃사이드 대 마유빈, 그리고 이유빈 세터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미들블로커 황보훈, 아웃사이드 대 최여름, 세터 박태성, 아포짓의 김민혁, 아웃사이드 대 서현일, 그리고 미들블로커의 서원진 선수입니다. 자, 양팀의 1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로 먼저 시작했고요. 받아주고. 자, 홍익대학교 리시브. 이번엔 좀 흔들렸어요. 아, 야하! 공격으로 커버합니다. 윤준호. 이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마유미! 아, 어, 발로 살렸습니다만. 아, 자, 스코어는 9-5입니다. 네트 스치면서 서브 들어갔고요. 중앙에서! 이번에 블로킹을 이겨냈습니다. 네. 단순하게 하면서도 상대에게 끌려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어허! 좋아요 김민혁! 네. 그렇죠.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자, 허! 범실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잘하는 거거든요. 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정말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브 득점! 선택을 하는 게 더 저는 낫다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하지만 정확하게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퀵어플! 네. 서현일 서브 들어왔고요. 어허,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송건환! 때문에 네. 좋은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김준호 선수가 또 왼손잡이에요. 네. 대각 공격 들어옵니다. 좌우가 굉장히 빠른 플레이를 지향하잖아요. 아, 네. 자, 한번 보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준호. 맞습니다. 자, 유빈의 서브 좋았고요. 반대편 봅니다. 네. 자, 블록과 세 명 사이를 통과합니다. 백 쪽에서 들어옵니다. 김민혁 한번 막혔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반대쪽입니다. 왼쪽에서 블록아웃. 잘 때렸어요. 자, 왔습니다. 퀵어플! 서현일의 득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1세트 홍익대학교에게 물론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집중력을 이끌어내면서 25-21 넉점 차로 1세트를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자, 양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강력한 걸렸습니다. 공격하지만 블로킹입니다. 홍건한의 서브. 어, 핀도 잘 맞습니다. 송건환의 서브 득점. 저래. 걸렸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인하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네. 아, 쉽게 한번 더 속공에 대한 득점만 만들어내준다면 네. 아, 인하대학교 이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이 첫 세트에 저 하나밖에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브 득점으로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뽑아줍니다. 인하대 찬스볼 속공. 자, 원활하게 가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김준호 올라왔고요. 서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하대학교는 아하! 황보훈! 네. 황보훈 다시 한번 속공 띄워주고요. 서원이 때립니다. 계속되는 황보훈의 서브. 김준호 네. 터치아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서현일 쪽인데요. 보세요. 전상은 목적. 어허, 속공! 이번에 서원진. 네, 그렇죠. 속공! 들어왔어요. 어허!
좋아요.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야, 보고 때립니다. 최아름. 최아름.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같은 코스 선택. 대각 공격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아닌데 다들 본인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서현일. 아, 잘 때립니다. 역시 이 기회를 네. 줄 듯 줄지 않을 듯 하다가 결국은 주지 않습니다. 자, 상대에게 그만큼 쫓아오는 그런 과정도 보여줬었지만은 네. 역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들의 이 공격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2세트도 접전 끝에 석점 차이로 25대 22 석점 차이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잠시 두 세트를 따내고 있는 인하대학교고요. 자, 양 팀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찬스 볼이 왔습니다. 때립니다. 좋아요. 직적타. 아, 좋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자, 상대 브로커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덤볐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멋진 서비스. 다시 한번 최열은. 경기를 지고 있으면 전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최아름 강하게. 윤준호. 하, 블록을 뚫어냅니다. 인하대학교가 기세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타 서브 득점. 다시 한번 황보은. 기세 승리인가요? 자, 이번에는 김준호. 김준호의 멋진 득점입니다. 아, 풀어나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좋아요. 받아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강한 서브 들어왔어. 서현일. 마이애미네 서브. 자, 자신감이 있어요. 올해 확실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학교에서 큰 도움이 돼주고 있네요. 네. 큰 이런 성적을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아, 걸렸어요. 이번에는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연의 강한 서브. 김준호. 다시 한번 같은 코스입니다. 이번엔 누가 봐도 1입니다. 확실합니다. 마유민. 찬스볼. 밀어넣기. 하지만 걸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띄워주고. 어허! 네. 계속 김명 선수가 공을 밀어 때린단 말이에요. 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이번엔 밀어 때리지 않았죠. 네. 아하. 송건원의 서브 범실러. 인하대학교가 세 번째 세트 역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열렬한 환호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인하대학교 선수들. 25대 20으로 3세트도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오늘 홈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